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교황과 수도사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5세기 말에 교황에게 대놓고 대던 수도사가 있습니다. 사부날로라는 수도사인데,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이탈리아가 프랑스의 침공을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왕 사르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나폴리 왕이, 페란테라는 왕이 죽는데 자기가 상속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리 앙주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앙주 가문이 원래 나폴리 왕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당시 아라곤 왕가한테 이게 사기를 당했다, 도둑질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권한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은 그 아라곤 왕가 그한 몇십 년간 안정적으로 통치해 왔기 때문에, 아, 그래도 뭐 아라곤 왕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아라곤 왕가 편을 듭니다. 그 직전에 교황과 나폴리 왕가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자기 아들하고 페란테 왕의 손녀하고 결혼도 하고, 그 이유 때문인지 아라곤 왕가 편을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르 8세가 발끈해서 쳐들어오게 됐는데, 아무리 프랑스가 그 당시에 강대하다 하더라도 대군을 거느리고 그큰 나라를 점령하고 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게 분열과 어떤 반역이 있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밀라노에서 특히 프랑스를 돕게 되는데, 밀라노의 루도비코라는 습정이 있었어요. 진짜 공작은 한 20살 됐어요. 조카가 하고, 이 습정이 실질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정이 공작위를 찬탈하고 싶어 합니다. 찬탈하는데 그 방해꾼이 있었어요. 방해꾼이 바로 나폴리 왕가였어요. 왜냐니까 자기 조카의 처가가 나폴리 왕가였기 때문에 나폴리 왕가하고 사이가 굉장히 틀어지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나폴리 왕가를 지워버리면 자기 쉽게 밀라노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르 8세의 침공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사람은 줄리아노 델라 로베르 추기경인데, 그 알렉산드르 6세 그때 현직 교황하고 선거할 때 경쟁자였는데, 이 사람이 불만을 품고 프랑스로 가서 사르 8세한테 이 교황이 문제가 많은 교황이다. 될 때도 돈 써가지고 됐고, 지금도 성직매매 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이 기회에 교회 개혁을 명분으로 삼고 이탈리아 침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르 8세는 룰루랄라 하고 이탈리아를 침공했고, 단숨에 나폴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빨리 이 점령을 하게 되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스페인도 배가 아프고, 독일도 배가 아프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반 프랑스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교황이 그걸 김치라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그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 다 가담한 신성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르 8세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나폴리를 점령하기는 했는데 주변이 전부 다 적인 거야. 그래서 후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병력 반만 남기고 반을 가지고 이탈리아를 벗어나서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포르보노보라는 전투에서 이탈리아 군들이, 동맹군들이 막아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군은 군기가 그래 엄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름도 전리품 이런 걸 가지고 흩어버리니까 이런 거 죽는다고 바쁜 거야, 이 이탈리아군이. 그 틈에 길을 뚫고 프랑스를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누가 승리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길을 뚫고 나갔으니까 프랑스가 승리할 수도 있고, 그냥 쫓아내었으니까 이탈리아하고 승자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은 끝나고, 어쨌든 교황은 프랑스를 쫓아낸 그런 큰 외교적 업적을 얻어냅니다. 근데 알렉산드르 6세는 어떤 교황이냐 하면,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하고 외교가였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사르 8세를 신성동맹을 결성해서 쫓아낸 그 역할도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교황이 되고 나서 재정이 엉망이었어요. 그걸 2년 만에 정상화하고, 또 로마가 그 당시에
범죄자라든지 도둑이라든지 강도 이런 게 들끓었다고 그럽니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사형도 시키고 감옥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회기강을 잡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섯 교황을 모신데 다 2인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2인자를 하니까 여러 가지 권력도 많이 강해졌을 거고 자기가 베푼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타락했다는 그런 걸 가져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타락한 교황으로서 대명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 그 제일 큰 게 성직자 독신주의를 어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아들이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로 나오는 체사르 보르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 이탈리아 사람 믿지를 못했어요. 이탈리아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도 교황이 되면 자기 친족을 등용해서 자기를 보좌하게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족 등용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교황들도 다 했으니까 이 사람만의 특징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고 성직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돈이 없다 보니까 성직매매를 일상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아들을 통한 교황국가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르 8세의 이탈리아 침공 때 벼랑 끝에 한번 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없으면 내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보좌해 줄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황국가 건설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있다 생각하겠지만 자기 아들을 시켰으니까 결국 보르자 가문을 위한 거였다. 이런 비판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상대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이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페라라 궁정의 주치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의사였고 그런데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던가 봐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심이 있었고 르네상스 시대의 도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그럽니다.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자기도 처음에는 가문을 이어 의사가 될 생각을 했지만은 수도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윗사람하고도 많이 다투고 이래서 문제가 좀 많았는데 설교를 잘합니다. 또 그 주제를 잘 골라한 게 권력자라든지 고위 성직자를 비판을 많이 하고 그것도 종말론적인 감성을 자극해서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고위 성직자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하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예언을 잘했다 그래요. 로렌초 메디치하고 인도 첸쇼 8세가 1492년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적중하고 또 사르 8세 등 그 외국 군대 와서 이탈리아를 징벌할 거라 그랬는데 그것도 적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로서 위상이 확 제고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사람은 시대에 분노한 이제 설교자였습니다. 이제 아까 로마 교회 고위 성직자에 대한 그 위선이라든지 방종 이런 걸 했고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도 예술과 학문을 진행하고 이런 것도 요즘 생각하면 사면서 정책으로 이제 생각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술과 학문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베풀므로서 표를 사는 그런 퍼플리시트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대놓고 유혹했는데 그런 측면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걸 잘 찔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술과 문학 이런 거 인문주의자의 특징인데 인문주의자들이 사실은 도덕을 훼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점점 더 엄격한 옛날 중세시대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곧이어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사르 8세가 쳐들어왔을 때 메디치 가문의 페로 메디치라는 이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잘 못 처리합니다. 사르 8세한테 가서 무조건 숙이고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한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할 말도 아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르 8세를 칭송합니다. 당신은 이탈리아를 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떨어진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은 무서운 해초로 당신을 채찍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피렌체의 시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존중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벌받을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관계를 잘 틉니다. 그러면서 사를 팔씨하고 같이 피렌체를 입성하고 그리고 그 12일간 머무르는데 민가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렌체 사람들은 이 수도사를 믿게 된 겁니다. 이제 점점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디치 가문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그 설립을 하는데 정치가들이 이 사보날로노의 힘을 빌립니다. 사보날로노가 그 정치는 너가 하고 나는 진짜 조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떠맡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피렌체가 새 예루살렘이 될 거다.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해질 것이다. 이런 포퓰리즘적인 말도 하면서 공화국 건설하는데 자기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그 공화국 건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존 관료라든지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바를 추인하는 행식으로 했는데 베네치아 방식을 많이 본받았다 그럽니다. 특징적인 거는 그 한 명의 정의 수호자하고 8명의 여운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집행부인데 이게 임기가 너무 짧아요. 두 달에 한 번씩 갈아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요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참여하는 대국회를 만드는 그런 직접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상인들이 그 많이 참여해서 그런지 상업 활동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주로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걸로 바뀌었어요. 토지 소유 귀족이라든지 토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중과를 하는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저리로 5 내지 7%를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 대출 업무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보통 사채는 한 30%까지 갔다 그래요. 5 내지 7%는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경마, 사육제, 노래, 뭐 신성모독, 도박 이런 건 다 금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감시할 소년들로 구성된 도덕경찰대를 조직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보나로나는 사를 팔씨하고 관계가 좋다 보니까 그걸 너무 숭상을 하게 됩니다. 또 프랑스가 실질적으로 강대국이니까 그 강대국의 힘을 빌려야 우리가 산다 이런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개인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를 팔씨가 그 피사를 우리한테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 말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스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연설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이탈리아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점차 똘똘 뭉쳐서 외적을 막아야 되는데 피렌체만 자꾸 프랑스 편을 들다 보면 프랑스에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든지 베네치아 이런 데는 골치를 아픕니다. 이 피렌체 때문에 이제 그 피렌체하고 피사하고 전쟁이 터질 때 베네치아가 노골적으로 피사를 도와주고 피렌체를 공격하는 그런 행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한테는 압력을 넣습니다. 빨리 이거 좀 해결해 주소. 피렌체 계속 이렇게 반 이탈리아 정책을 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교황님께서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1495년 7월 달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참 잘 썼다 생각이 들어요. 엄마를 소환하는 그런 편지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사와 축복을 보낸다.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농부 중 그대가 특히 열심이라고 들었다. 인간의 마음에 이런 은총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당신의 여인들이 하느님에게서 직접 나온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느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목자로서 내 의무이기도 하므로 그대로부터 직접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싶구나. 그대는 신성한 복종의 맹세를 하였으므로 속히 나를 찾아주기 바란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대를 맞이하겠다. 이런 편지를 봅니다. 소환장인데 굉장히 격조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빨리 오라든지 안 주면 벌을 주겠다는 이런 말도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치도 이런 격조 있는 언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보나롤라와 알렉산드르 육세에는 차이가 많아요. 제가 직구와 변화구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보나롤라는 신앙심 깊은 중세인이었어요. 좀 광신적이고 또 그 시대에 분노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시대를 비판한 사람인데 알렉산드르 육세는 전형적인 르네상스인이에요. 인간의 쾌락을 인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현대인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보나는 비사교적이고 과격하고 질서적인데 이 사람은 사근사근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성급하고 불같은 성격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마르틴 루터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깨달음과 어떤 환상을 본 것을 너무 과신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고 인간의 본능과의 싸움을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느냐. 인간의 욕망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르 육상은 기다림, 인내심, 노회함 이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부나라하고 싸우면서도 사부나라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도사진직에 자기 칼을 쓰지 않고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려는 게 이 그 알렉산더르 육세 교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부나라는 소환을 거부합니다. 대놓고 갈 수 없다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 아, 내가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또 그 내가 나가면 질 죽이려는 사람이 많아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로 못 가겠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이제 가면 그 천사선이 감금돼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 꿈꾼 신정공화국이라든지 이 개혁이 다 불거품이 되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다. 또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황의 동기는 뭐 그 당시에 사보나롤라가 자기 비판하고 이런 데 개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외교적인 문제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반프랑스 동맹을 맺었는데 그 프렌치만 딱 빠져가지고 이탈리아 반역 행동을 하니까 이걸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교황은 군대를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 종교적으로 이제 파문이라는 이런 위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렌체가 그래도 그 이탈리아 강대국인데 군사력으로 하는 것도 너무 소모전이고 그래서 지리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 9월 8일 날은 설교 중단을 명령하고 또 9월 29일 날 사부날로는 설교를 중지하겠다고 답변도 했어요. 그런데 설교 금지를 계속 교황이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이 빨리 회복되면 로마로 온더라 이렇게 교수합니다. 그러면서 교황 한 1년간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96년 2월 17일 사부날 설교를 재개하는데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구두동의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를 풀어주면서 기다리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피렌체가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사와의 전쟁 이런 게 장기화되고 베네치아 함대가 항구를 봉쇄해갖고 밀가루 들어온 걸 통제하고 안 그래도 96년도는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잘하는데 굉장히 식량난이 가중되는 텐데 이 봉쇄까지 당해 밀가루를 배급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루카 난두치의 일기를 보면 이제 그 97년 1월 달입니다. 이건 썼는데 그라노 광장에서 빵장수 여자가 살해되었다. 범인은 가까운 시골에서 온 농부인데 여자를 죽이고 빵을 빼앗았지만 집에 돌아보니 빵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래서 절망한 농부는 자기도 목을 매어 죽었다. 이런 그런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일기에 적어둡니다. 그 피렌체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난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 책임자들이 비난을 많이 받게 되죠. 점점 반 사보나롤라 여론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보나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 태우기 행사 이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덕적으로 이 사회를 좀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화려한 옷을 입는다거나 가면 무도회를 한다나 가면이라든가 뭐 도박하는 기구라든지 이런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불을 지르는 행사를 합니다. 그 높이가 18m나 됐대요. 둘레가 72m. 엄청난 산 같은 물품을 가져와 불을 지르는데 초창기와는 달라가지고 뭐 이미 한 2년쯤 됐지 않습니까? 그 야유도 있고 자발적인 호응은 좀 줄어들었다. 소년 도덕 경찰대에서 뭐 강제로 가져오기도 하고 이래서 물건을 쌓아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어떤 베네치아 상인은 아 이거 예술품을 왜 불태우느냐? 자기한테 주면 돈 넉넉하게 쳐주겠다. 그거 갖고 당신들 밀가루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걸 다 불사랍니다. 교황은 사보나롤라를 굉장히 구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도 추기행들은 사보나롤라 어떤 놈이냐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반 이상의 사보나롤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도 옳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좀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그 옳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이 뭐 그 외교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반프랑스 동맹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구슬리기 위해서라도 그 추기경직을 제안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추기경직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제안하니까 아, 잘 됐다. 그렇게 해봐라 했는데 이걸 사무나라는 또 오해를 합니다. 이 교황이 그 자기를 해유하는 정책이다. 또 다른 성직매매 아니냐. 이렇게 맹공격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추기경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던 죽음, 곧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몸을 온전히 태워 번제로 드리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추기경의 붉은 모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성자들에게 주시는 순교의 붉은 피로 물든 모자를 원한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독신주의를 또 비판을 합니다. 교황이 노골적으로 아들이라 부르며 자녀들을 이제 바티칸 궁으로 뭐 데려와 사는 걸 비판합니다. 그 이제 옛날에는 그 아들을 조카라 부르는데 그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아들을 아들이라 그런다. 근데 알렉산드르 6세는 생각이 달랐어요. 자기는 아들을 조카라 부르는 이게 바로 위선이다 생각했고, 그 사보나로라는 사제의 결혼을 타락으로 봤습니다. 이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6세는 그 성직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성직자 독신주의를 맹문화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성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결국 이게 루터에 가면 사제는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동방정교에서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제도적으로 그걸 바로잡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면 계율은 독신주의인데 그걸 어겼으니까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근데 사보날로라는 이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이 교황뿐만이 아니라 교황을 만든 이 사람들도 다 타락한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은 다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 명, 14,000명 그 이상이 지금 타락한 자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예전엔 너제로 부끄러움을 느끼더니 이제는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예전에 기름 부어 임명된 사제들은 자신의 아들을 조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제는 내놓고 아들이라 부른다. 그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죠. 또 사부날로라는 각국 군주에게 교황 폐위를 근위까지 합니다. 그 1498년 3월 26일 날 프랑스, 스페인, 영국, 헝가리, 싱성로바 제국 황제 이런 데다 보냅니다. 이제 성 베드로의 배가 가라앉으리 하고 있습니다. 폐하의 태만 때문입니다. 신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알렉산드르는 교황이 아닙니다. 그는 성직매매로 오늘의 지위를 얻었고 돈을 내는 자에게 성직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는 기독교도가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불신을 퍼뜨리는 악의 장본인입니다. 공회를 소집하여 그를 퇴위시켜야 합니다. 그냥 교황을 퇴위시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 가급적이라 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로서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성직자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점점 그 경제난도 심화되고, 나름대로 너무 도덕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억압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점점 생깁니다. 또 정치도 하다 보면 이래저래 뭐, 당연히 불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못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란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가 바깥에서 교황하고 터트려지다는 거다 아니까 반란자 힘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이제 그 메디치 가문 복귀를 이제 기한 그런 그 반란 행위가 만들어지고, 그 공모자 5명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발로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그 시의회 대표였는데, 또 사보나롤라의 이제 수족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항소 기회를 박탈을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사보나롤라가 굉장히 힘써가지고 국사범에게도 항소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법안을 만듭니다. 스스로 만든 겁니다. 공표까지 했는데, 이게 워낙 급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미는 빨리 죽게 됩니다. 자기 신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 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 항소를 허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본인들도
항소를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묵살하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옛날 비판하던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인민들의 변덕이 아니라 인민들이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지도자 스스로가 파괴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안 지켜버린 거죠.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비도덕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란체스코에 이런 데서도 원래 사보나로라는 도미니크의 수도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 교단이 프란체스코인데 프란체스코에서 수도사가 누가 신의 계시를 받은지 한번 보자. 그거는 옛날에 한 방법이 있다. 중세 때는 그 불속을 지나가는 불의 심판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사보나로라나 거부를 했는데 자기 수제자 도메네코 수도사가 이걸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498년 4월 7일 날 불의 심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요즘처럼 뭐 넷플릭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볼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 불의 심판 이런 게 가장 좋은 흥미거리죠. 어느 축제보다도 더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그런 축제 행사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런 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던 겁니다. 모이던데 아침부터 이제 계속 기다리는데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수도에는 그 도미니코의 수도사가 십자가를 들고 가니까 십자가를 들고 가면 안 된다. 십자가를 들고 가면 이제 십자가의 힘으로 불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그걸 옥신각신 하다가 시간을 계속 끕니다. 이제 오후 정도 되니까 이제 비가 옵니다. 소낙비가 오니까 그걸 보고 도미니코 사보나로라파에서는 아 이거는 신은 불의 심판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발언을 하고 이거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행사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실망하게 된 거예요.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그 사보나로라파조차도 돌아서는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 돌아서가지고 야유라고 비난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사보나로라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군중들이 사보나로라 이놈 거짓말쟁이다 이거 연자 아니다 하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시행정은 반사보나로라파가 집권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제 좀 방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무장을 해서 뭐 칼로 베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 칼로 베니까 저쪽도 칼을 들고 설치게 되니까 유혈사태가 커져가니까 사보나로라가 자기 수도사들 보고 칼을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놓고 자기가 스스로 잡혀갑니다. 자기하고 도메네코하고 실베스트레 이 세 명이 잡혀가면서 그 일단락이 되는데 그때부터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그 하필이면 사를 칠세가 불의 심판하는 날에 죽는데 죽은지 모르죠. 프렌치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 적어도 2, 3주 후에는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사보나로라 입장에서는 큰 빽이 사라진 겁니다. 아마 이기는 것이 그 사보나로라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교황 입장에서는 그 사를 팔세가 항상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항상 그걸 두려워하고 대비를 했는데 그런 필요성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교황 입장에서는 사보나로라를 지금부터는 그 외교적인 이유로는 죽일 이유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 피렌체 시에서도 사보나로라가 죽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대파에서 집권했는데 그 사보나로라를 죽여버려야 이제 영원히 이 문제가 종식되지 이게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교황은 델순도 안 죽이려고 사보나로라 로마로 데려온나 데려오면 감금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 피를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제 시에서는 아 죽여야 된다 그 로마 보내가지고 한 몇 년 감옥에 있다가 정권은 항상 그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돌아오면 어떨 거냐 그래서 이게 아예 이게 종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그 교회 재판관을 파견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 재판 파견을 하면 이미 교회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사보나로라는 사회법을 어긴 적은 없어요.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범죄를 한 거하고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회법으로 처벌할 건 없었는데, 처벌은 그 어떻게 보면 교회법으로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든가 이런 게 이제 이단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또 교황을 폐위하라고 보내고 이런 게 성직 계급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정치적으로 몰려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 심판이라든지 어차피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소문과 민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겁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사회법을 얻은 거나 뇌물을 받거나 한 건 아니죠. 아니고 정치를 잘못한 죄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이반됐고 그걸 이용해서 탄핵이 됐는데, 탄핵 사유와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탄핵 사유에 맞게 그 범죄를 조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감옥을 가고 그랬는데, 그 사부날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자백을 하게 한 방법이 고문이었습니다. 그 신의 계시를 받았느냐? 아, 나 받았습니다. 니 예언자 거짓말 아니냐? 아, 나 예언자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신문관의 말하고 자꾸 어긋나니까 신문관이 고문을 하게 합니다. 고문을 하는 게 그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천장까지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어깨가 찢어지는 거죠. 사부날라나는 그렇게 몸이란 이런 게 강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문만 하면 또 자백을 합니다. 아, 나는 그 계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내가 교황 폐위 업무에 가담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죄가 확정됐는데, 요즘 보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문에 의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 309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문을 그대로 자백의 증거로 삼아서 처형을 합니다. 이제 곧 사형선고를 내리는데, 그 뒤에 사부날로는 차분합니다. 이제 밥을 먹으라 그래도 이제는 육체를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어서 밥을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제자를 데려와서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줬는지, 이 사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실베스테레하고 도메니코가 이제 그 바로 다음 날 사형을 당하는데, 교수행을 시킨 후에 화행을 시킵니다. 죽여놓고 나서 불을 지르면 점점 아래부터 몸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돌 던지는 걸 허용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나머지 잔해까지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건 사부나롤라가 살아있을 때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현이 됩니다. 근데 사부나롤라에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가지요. 이 사람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법상 죄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한 사람이고, 뭐 도덕적인 어떤 혁명을 하려고 시도한 사람인데, 문제는 정치인이 됐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고 나면 그 사회의 모든 경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 이런 거는 국가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고, 도덕이란 게 없는 데 아닙니까? 거기는 그 거짓과 사기 이런 게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도사적인 성직자적인 접근을 하는 게 참 어려운 지위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도덕 혁명을 그 정치적 힘으로 달성하려고 했다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신의 문제를 물질적으로 접근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이나 마음의 핵심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그 영태우기 행사 이런 것도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문제를 오히려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모든 구호라든지 혁명은 다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보듯이, 그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석가모니나 이 사람이 한 그런 정신혁명이 오래가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남이라든지 해탈을 통해서 문제를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훈은 사부날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사람이 시대에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시대의 타락에 분노했고 도덕혁명을 시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할이었다. 그리고 문제만 제기했지 그 혁명의 진정한 방법을 조금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는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충분히 기회를 주는 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공화정을 자기가 직접 관여하다 보니까 모든 그 정치의 잘못을 자기가 다 뒤집어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화정이 임기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임기를 충분히 하면서 아니면 자기 편을 오래 하도록 하면서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하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은 끝까지 야당의 역할만 하고 여당의 역할을 못 해버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권을 잡고 나서도 계속 야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여당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이 국민민복에다 책임을 지는 게 여당의 역할인데 많은 경우에 정권을 잡고 나서도 계속 야당인 경우가 많아요. 문제만 지적하고 남탓하고 이런 게 다 야당의 역할이라. 그런데 그걸 벗어나지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사보날로라에게 은총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했다. 완전 사보날로라 자체는 죄가 없었는데 사실 워낙 타락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고군분투하면서 하긴 했지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결국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져왔다고 생각되고 그 당시에 알렉산더르 6세가 타락한 건 맞았어요. 그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도 이 사람이니까 이 세상을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이 이런 거 아닌가 생각돼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은총을 줬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아직도 살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 이것이 이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루트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선구자라 평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